전설의 콤비 배현정 안 네. 나올 수가 없죠. 진짜 선생님 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. 그렇죠. 배현정 네. 선배님인데 사실 이 두 분께서 1970년대에서 80년대 각종 프로그램에서 부부 연기를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저도 신인 때 오해를 좀 받았는데 박영진 씨랑 네. 부부 아니냐. 그런 얘기가 많았고 항상 갈 때마다 박영진은 왜 안 데리고 다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. 네. 세트 항상. 아니 저도 7, 80년대 네. 코미디 프로그램을 주로 봐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네. 두 분은 부부인 줄 알았어요. 맞아. 실제로 부부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. 그때 TV를 봤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런 오해 많이 받으셨죠.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같이 사는 줄 알아요. 그러니까 네. 방송에 나오고 지금도 이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배현정이 같이 안 왔냐고 또 그래요. 그러니까 그게 아주 아주 이렇게 고정화돼 있어요. 그게. 네. 그렇죠. 많은 네. 분들이 오해하실 네. 정도로. 근데 그럴 그럼요. 수 있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. 맞아. 어느 정도였나요, 당시에? 글쎄, 그걸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요? 살짝만 알려주세요. 어마어마하셨다고 그쵸. 들었거든요. 아니, 저는 그 에피소드 알아요. 어디 저 지방 공연 갔는데 네, 네. 두 분이 이렇게 가시니까 코미디언 각자 방을 줘야 되잖아요. 네네. 근데 키를 하나밖에 안 줬대. 두 분 줄 알고. 아,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부산 TBC 개국 몇 주년 네. 기념 공연인데 네. 그게 이제 이덕화 씨가 사회를 보고 그때 이제 7대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다 갔어요. 네. 근데 차가 걸만 한 게 호텔 저 그 프론트에서도 네. 뭐 이은하, 최헌, 뭐 최병걸 다 들어가서 내 앞에 이제 그때 부부 듀엣 있어요. 김신혜, 네. 김효연이고 김동자 씨. 거기 이제 키 하나 갖고 들어가. 그다음에 연정이 오고 나오고 하니까 키 하나를 연정이 준 거야. 연정이 지방이라고 갖고 들어간 거야. 그래 나는 제 키는요. 그러니까 같이 방 안 쓰세요? 아, 내가 왜 연정이랑 같이 써요? 제 방 키 주세요. 그러니까 싸우셨어요? 아, 부부 싸움하고 따로 부부 싸움하고 따로 쓰는 줄 알고. 그래서 그 사건이 그게. 아~ 아니 그래가지고 뭐 주민등록 초본을 들고 다니셨다 뭐 그래가지고, 이런 얘기도 있던데. 근데 배현정 씨도 네. 다니면은 왜 베일 집에 안 오고 혼자 왔냐. 그렇지. 아, 부부인 줄 아니까. 부부인 줄 알고. 그럼 이제 이름이 베일 집이니까 배현정 씨는 가서 아, 그 오빠 집에 있어요. 나한테 왜 안 왔냐 그러면 아 집에서 살림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해가 증폭되는 거야. 아, 넘기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내가 연정이한테 야 우리 주민등록 등본을 한 통씩 떼어갖고 다니자. 그래가지고 누가 부부예요 그러면 그거 보여주면 된다.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구차하게. 구차하게.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. 아니 근데 그렇게 오래 단짝 콤비였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여자로 보이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까요? 있을 텐데. 뭐라고? 저희는 회의도 많이 하고 붙어 있는 시간이 기니까. 너무 연습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이 있었어. 저는 막 코너 할 때마다 생기죠. 그랬어? 그들이 쳐내서 그렇지. 야, 네. 그들이 쳐냈지. 네.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나는 그 배현정 씨를 네. 연기자로 보이는 거예요. 프로다. 여자로 본 적이 네. 없어요. 네. 여자로 본 적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신인 때니까 네.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 성공을 해서 네. 내가 나의 존경하는 구봉서 선생님 그 위치까지 가야 된다.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연기자로 보이는 거지 여자로 보이면 연기 잘 못해요. 그러니까 늘 저렇게 네. 같이 나오셨거든요. 맞아. 항상 옆에 있었죠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오해를 받은 거죠. 저도 저 때는 뭐 코미디 프로그램 너무너무 좋아했으니까 저때 그러니까 두 분이 늘 같이 오시니까.